예, 대현이, 예. 환자분 입장시키세요. 다들 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다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니까 조심하시고요. 네네. 환자분 마스크 끼는지 확인하고, 예. 마스크 끼셨으면 들여보내세요. 네. 자리 앉으세요. 예. 목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제 상처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겠어요? 네.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네. 이런 양쪽에 칼라나고 철심 같은 게 박히셨네요. 네, 일단 치료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새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병원마다 다 폐쇄시키고, 뭐 격리 환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 환자도 있다 보니까 요새 좀 다들 몸살이고 조심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죠? 맞아요. 어느 병원이든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조가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걱정인 데가 한 군데가 있죠. 네. 특히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도 나오긴 했는데, 네, 뭐 대구 경북 지역보다는 조금 좀덜 나온 편이라 다행히 뭐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쪽은 아니죠 저희도. 그렇죠. 마취 주사 놓고 바로 뽑아드릴게요. 살짝 닦으면. 살짝 닦음하세요. 잠시만요. 다들 병원에 다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쪽 먼저 뺄게요.
잠시만 돼요. 깊이 막히셨네. 병원에서 자극 좀. 오늘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왜 못하는 거냐고. 네.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만약에 힘드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요새 뭐 지금 다들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쵸? 요새 마스크 구하기도 진짜 힘들어졌고. 이 자체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사람 말고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깊이 바뀌셨다. 어쩌다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네. 아, 이러시다가 상처가 너무 깊이 박히셔가지고 이게 상태가 좀안 좋아요. 죄송해요. 네. 차안 뽑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깊이 박히실 건지. 아파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빼는 게좀 작업이 좀 힘드네요. 괜찮으신 거죠? 고민 같은 거 이런 건 없으신 거 어떠신가요? 아, 있으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런 게 당연한 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건데. 당연히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들어줘야죠. 안 그래요? 그건데.
그렇죠? 아니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되어도 상담 정도는 제가 해드리긴 한데 그 외에는 좀 안아줘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분 제가 그분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도 잘 아는 분이세요. 진짜 워낙 좋으신 분이고, 예. 워낙 좋으신 분이고, 진짜 그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진짜. 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홍보까진 아니더라도 제가 그분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진짜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소개시켜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고민 있거나 그러신 분들 그분 찾아가시면 아마 조금 나아지실 거라서 저도 그분한테 많이는 아닌데, 상담까진 아니고, 그분이랑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 물장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저는 내전 아빠고요. 저는 내전 아빠라고 부르는 편이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문장님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문장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분도 워낙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만큼 좋으신 분이 또 있으려나 싶어요. 세상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돈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제가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외사 아빠지만 문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다 되게 싫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고요? 자체가 다 좋은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막 약이 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진짜 누구나마 이제 저희의 마음을 헤아주시는 분 같기도 해요. 예, 요즘 뭐 10대, 20대들 있잖아요. 좀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잘 헤아려주시는 그런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잠시만요, 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말. 그런 거죠. 어, 다 됐다. 다 됐어요. 다 됐다. 네, 다 됐어요. 이게 붙이다 보니까 잘안 붙여져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잘안 붙여서 좀 애먹었네요.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좋으신 분이고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만큼 진짜 저보다 더 진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분한테 좀 가서 좀 상담받아보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네,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려요. 제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목소리 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목소리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죠. 제가 왜 목소리라고 얘기했는지 아마 목소리라고 제가 왜 얘기했는지 아마 들어보시면 당연히 알죠. 그분의 매력은 약간 목소리예요, 진짜. 그 목소리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신이 주신 거잖아요. 신이 주신 목소리인데 신이 주신 목소리 가지고 이제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예, 네, 그런 거죠. 다 됐어요. 이제 마스크 껴도 될까요? 마스크 씌울까요? 씌울까요? 잠시만요. 떨어졌다. 풀렸나봐요. 죄송해요. 네. 살짝 풀리셨나봐요. 잠시만요. 괜찮으시죠? 다행이네요. 자신있네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짠가 봐요. 그러게요. 되셨나요? 오케이, 된거 같네요. 아무튼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뭐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방법이라고는 그쵸 손 끝이 씻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손 깨끗이 씻고 그냥 서로 개인 위생을 조금 지켜주시기만 하면은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믿어요. 네. 아무튼 저보다 진짜 제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 다 그리고 진짜 고민 있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진짜 유튜브에 한번 문창님 한번 이제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또 고민 상담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어쩐지 나이에 비해서 지금 진짜 동안이시긴 해요. 워낙 좋으신 분이고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분이 그렇게 혹하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미쳤다고 홍보를 왜 했어요? 홍보는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쨌든 제가 좋으신 분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말 진짜 그럼요. 당연히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짜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예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웬만해선 진짜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대해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진짜 롤 모델로 꼽는 분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진짜 롤 모델 네, 꼽는 롤 모델은 이제 그쵸 꼽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고민 있거나 상담 있거나 있으면 한번 찾아오세요. 저도 찾아오셔도 되지만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분이. 네네. 그럼 수고하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